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언론과 전화 인터뷰 도중에 곤란한 질문이 나오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트럼프는 25년 전 자신이 트럼프의 대변인이라고 속여 언론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던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991년 대변인 행세 인터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대변인 행세를 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랑을 늘어놔 구설에 올랐습니다. Trump. 미국 언론이 당시 논란을 다시 문제 삼자 인터뷰 도중 전화를 끊은 겁니다. 트럼프는 즉각 해명했습니다. It doesn't sound like my voice at all. I have many, many people that are trying to imitate my voice. 트럼프의 해명에도 미국 언론들은 음성 분석 전문가까지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카지노 재벌로부터 1억 달러, 우리 돈 약 1,200억 원의 후원금을 약속받았습니다. 세계 3대 카지노 재벌인 셸던 아델스는 뉴욕 맨하튼에서 트럼프와 만나 지지 선언과 동시에 슈퍼팩을 통한 후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